안녕하세요. 에어식스TV 박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선호입니다. 오늘 니총 리뷰는 KJW CZ Shadow2입니다. 이 총은 굉장히 유명한 총이잖아. 그렇죠. 프랙티컬 슈팅하면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USPSA나 IPSC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총 중 하나죠. 그렇기도 하지만 서방권에서 가장 유명한 총이 콜트 1911이라면 공산권에서 가장 유명한 총이 바로 이 CZ 계열이지. 이 총은 그 총의 혼잣벌 정도 되는 제품이야. 그럼 얘도 1911처럼 되게 오래된 제품인가? 프랙티컬 슈팅이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쯤에 레이스건이라는 개념이 잡히고 실총 회사에서도 레이스에 특화된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CZ도 그 시류에 맞추어서 2005년도에 섀도우1을 출시했었어. 섀도우2는 2015년도에 출시가 되었는데 실총에서는 얼마 안 된 제품이지. 이 총이 프로덕션 디비전의 챔피언들은 다 한 번씩 썼을 만큼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총기잖아요. 그래서인지 에어소프트건으로 즐기는 액션웨어나 USPSA 룰을 따르는 경기에서 이 제품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기도 하고 KJW에서 라이선스를 받고 출시한 제품이라 그런지 더 인기가 있는 것 같아. 이 총의 외관은 실총의 특징을 굉장히 잘 재현을 했는데 더블 액션 방식이기 때문에 초탄 방아쇠 압력이 굉장히 높아. 하지만 해머를 코킹한 싱글 액션 상태에서는 1911 수준으로 굉장히 가벼워지는 장점이 있지. 그래서 CZ 같은 경우는 레디할 때 해머를 걸고 세이프티 레버를 올리고 시작하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트리거 이동 거리가 길어서 나는 속사할 때 그렇게 편하진 않더라고. 그리고 이 총도 CZ 특유의 구조로 프레임이 슬라이드를 감싸는 형태인데 제품 자체의 무게는 무겁지만 크기에 비해서 슬라이드가 얇은 형태라서 블로백 스피드는 빠른 편이야. 여러모로 매치에 특화된 디자인이긴 하네요. 가늠자도 상하 좌우 조절이 가능하고 매버진 캐치도 대형으로 되어 있어서 프로덕션으로 사용하기 아주 좋지. 근데 이 제품은 모서리가 전부 벗겨져 있네요. 이 제품이 피막이 약한 걸로 유명해. 손으로 잡는 부위가 쉽게 벗겨져서 그립 뒷부분은 사용자들이 사포로 다 갈아버리더라고. 이 총도 구독자분이 피막이 벗겨지는 게 보기가 싫어서 이렇게 사포로 다 갈아버렸다고 하더라고. 요즘 기준으로 보면 피막이 좀 아쉽네요. 가격이 사실 저렴한 편도 아니긴 한데. 재질이 아연 합금이라서 간편한 도장으로 처리를 한 것 같은데 피막 두께가 얇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 총이 CO2 탄창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리콜 스프링이 좀 강한 편이고 우레탄 범퍼가 추가되어 있어. 그래서 그런지 슬라이드 리턴 속도가 좀 빠르더라고. 그리고 호법 조절은 챔버 아래쪽에서 다이얼 방식으로 조절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헐겁지 않고 고정이 잘 되어 있더라고. 손으로는 못 돌려요? 돌아는 가는데 손가락이 너무 아프더라고. 그리고 이 총이 온도에 민감하다고 하는데 슬라이드 높이가 낮아서 피스톤이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어. 밀폐가 좋지 않은 건지 속살을 하면 블로백이 약해지고 집탄에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챔버가 프레임에 결합되는 구조가 아니라 슬라이드 스톱 레버에 끼워지는 형태라서 구조적으로 집탄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 따로 집탄 작업하기가 어려운 구조인데 좌우 편차 정도는 라인 테이프로 가능할 것 같아. 그리고 이게 탄창에 가스를 넣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KJW 제품이 가스 넣는데 조금 요령이 필요하더라고. 집탄은 10m에서 3번씩 3회, 가스는 그린가스, 비비탄은 0.2g 탄, 현재 실내 온도는 20.1도, 매거진의 온도는 22.7도입니다. 매거진의 용량을 체크해 볼 텐데요. 우선 빈 매거진의 무게는 309g이고요. 가스를 채운 후의 무게는 316g으로 가스는 총 7g이 들어갔습니다. 실내 온도는 20.4도, 매거진의 온도는 22.4도입니다. 이렇게 탄창 용량을 확인해 봤는데요. 현재 카운트는 103발까지 되어 있지만 정상 작동 범위는 100발 정도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7g 들어간 것 치고는 꽤 많이 쏘기는 하네요.
총 외형 제어는 잘된 제품인데 챔버의 고정 방식 때문에 집탄을 올리기가 쉽지가 않네. 그리고 탄창 온도 때문에 탄속이 변화돼서 집탄에 영향을 주는 것 때문에 온도 관리가 꽤 신경이 쓰일 것 같아. 그리고 표면 마감 처리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쉽다. 섀도우2를 VFC나 마루에서 출시를 했으면 어땠을까 싶긴 해. 사용해보니까 가스 채우고 하는 거는 뭐 금방 적응되긴 하더라고요. 원래 매거진마다 가스 채우는 느낌은 조금씩 다르기는 하잖아요. 매치용으로 쓸 때 너무 매거진을 따뜻하게 데피지만 않으면 뭐 쓸만은 하더라고요. 근데 제 기준에서는 반동이 좀 약한 게 아쉽고, 만약에 취향을 빼고 에어소프트건 매치용으로만 사용한다면 글록이나 2011 같은 다른 옵션들을 두고 굳이 CZ을 사용해야 될 이점은 사실 못 느끼겠더라고요. 네, 오늘은 KJW CZ 섀도우 2를 살펴보았습니다. 태생이 레이스건이기 때문에 취향이 명확하게 갈릴 제품인 것 같고요. 일단 저의 입장에서는 실총이 아무리 유명하고 좋은 제품이더라도 에어소프트건은 제 취향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에어소프트건 레이스건으로 나온 제품 중에 저렴한 완성품이기 때문에 나름의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의 해외 가격은 140불 정도이지만 대부분 품절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저는 레이스건을 기대하기는 했지만 온도 관리의 까다로움이라든지 조작부가 저한테 맞지 않는 점들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총인 것 같습니다. 제품을 구매하시려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L6TV 장선우였습니다. 박상현이었습니다. 아니, 쓰라면 못 쓸 정도는 아닌데 뭔가 땡기진 않네. 실총을 쏘기 위한 트레이닝 웨폰 정도라면 뭐